안녕하세요. 슬픔 소통가 곽혜신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온몸이 슬퍼하는 상실의 다양한 반응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상실과 슬픔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었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다양한 상실들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반응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슬픔을 표현해야 된다는 것, 표현해야 치유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또 온전한 애도의 과정으로 들어설 수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슬픔을 잘 꺼내 놓으셔서 잘 말리셨으면 좋겠다는 용기를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온몸이 슬퍼하는 상실의 반응들에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야기를 먼저 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상실을 통과하는 여정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장 잘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시고, 예,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오늘은 제가 뭐가 이렇게 계란같이 생긴 동그라미 세 개에다가 세 가지 단어를 넣어왔습니다. 두 글자씩이에요. 상실, 비탄, 애도,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실은 지난 시간에 한번 다뤄봤었고요. 오늘은 비탄과 애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좀 더 해볼 텐데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자, 여기 보시면 상실, 비탄, 애도에서 우리가 상실을 겪어요. 다양한 상실이 되었든 사별 상실이 되었든, 그러면 우리는 비탄의 과정을 건너뛰고 바로 애도로 가려고 합니다. 사실은 애도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일상생활을 막 잘하는 척 하기도 하고요. 괜찮은 척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애도 다 됐는데 근데 나 왜 힘들지? 이렇게 해요. 그게 왜 그러냐? 가장 중요한 비탄을 건너뛰었기 때문입니다. 예. 자, 상실을 겪게 되면 이런 과정으로, 상실, 비탄, 애도, 이런 과정으로 지나게 되지, 상실에서 애도로 훌쩍 뛰어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려서, 아, 비탄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좀 이해시켜 드리려고 준비를 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비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이렇게 세 가지 사진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비탄 또 상실이 우리가 누구나 피할 수 없다고 그랬었잖아요. 자, 비탄의 터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건강한 나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상실을 겪게 되면 누구나 그런 저마다 각자의 고유한 비탄의 터널을 지나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애도의 과정으로 저 빛의 앞에 있는 저 빛의 애도의 과정으로 들어설 수 있는데요. 이 사진이 뭘 말해주고 있냐면, 각자 고유한 비탄의 터널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본 겁니다. 자, 누군가는 이걸 다 비탄의 터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가장 왼쪽에 있는 터널은 우리가 가면서 때때로 빛을 만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 빛이 무엇이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상실을 겪고 아주 깊은 사별을 겪기도 해서 난 지금 사실 슬프기는 해. 그런데 우연히 길을 가다가 하늘을 봤어요. 근데 하늘이 너무 맑아요. 오늘 하늘 되게 맑으네. 이것도 빛이에요. 또 막 아이들 웃음소리가 굉장히 기분 좋게 들려요. 아, 애들 웃음소리 참 좋다. 이것도 빛입니다. 내가 만날 수 있는. 또 뭐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음식을 먹다가 식욕이 없는 것 같았는데 이거는 맛있는데? 내가 느끼는 것도 빛입니다. 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내가 용기를 내서 만났는데 괜찮았어요. 그 친구하고의 만남이 굉장히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그것 또한 나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애도의 애도의 빛을 향해서 그렇게 통과하는 겁니다. 네, 누군가에게는 저렇게 순간순간 빛이 들어와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 가운데는 그런 빛은 없습니다. 통과하는 동안에는 저 앞에 뭔가 좋은 모습이 있어요. 울창한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녹색이 보여서 뭔가 내가 저 안에도 들어가면 뭔가 안정될 것 같고 그것에 대한
희망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자기 자신한테 집중해서 가는 터널을 통과해 가는 누군가도 있을 거고요. 또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사진 밑에는 뭐 이렇게 돌이 막 돌자가 이렇게 깔아져 있거든요. 지나가면서 아프겠죠. 예. 누군가는 힘겹게 그렇지만 분명히 나는 더 나아질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그 터널을 지나가는 누군가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 터널을 지나는 각자 저마다의 모습이 누군가 다 똑같은 터널이 아닙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은 나는 저 터널인 것 같은데 나는 이 터널인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터널이 저게 더 좋은데 저거는 별로야 그런 거 없습니다. 예. 누군가에게는 그런 저런 빛이 들어오는 게 또 불편할 수도 있어요. 자기 성향상 나는 온전히 혼자 있고 싶어서 이 터널을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나는 이 터널을 지나고 싶은데 내가 원하지 않는 빛이 자꾸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또 어느 정도 빛을 또 차단을 해야 되는 거라서 뭐가 좋고 나쁘다라는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것, 누구나 저런 비탄의 터널을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비탄은 상실로 인해서 그런 충격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감각이 얼어버리는 그런 시간들이라고요. 자, 충격과 무감각, 혼란이 일어나는 시기인데요. 이때는 왜 그러잖아요. 너무 엄청난 일을 겪으면 나 꼬집어봐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몰라서 물어보는 그렇게 멍해지는 시기이기도 한데 이때는 사실 배가 고픈 줄도 모르고요. 졸린 줄도 모르고요. 어디가 아픈 줄도 모릅니다. 예. 또 어떻게 보면 얼이 빠져있는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이런 것은 상실이 일어난 그 직후부터 짧으면 3, 4일 그리고 길어지면 한 2주에서 3주간 지속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길어지면 한 달. 또 사람에 따라서는 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한 달 이상 시간이 지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탄의 시간을 겪어내셔야 합니다. 이거를 아닌 채로 갖고 있으면 슬픔도 누르고 비탄도 누르고 애도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는, 예. 그런 이해의 시간이 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이번에는 이제 애도에 대해서 볼 텐데요. 애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비탄의 시간이 어떤 심리적인 탈진이 왔었을 때 그런 상실을 겪는 몇 주간에 그 처음에 몇 주 동안에는 그게 특별한 게 아니라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면 애도를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는 때가 오는 건데 그런 비탄의 과정이 지나고 자 애도를 위한 준비가 되었을 때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애도의 기간은 비탄의 기간이 지난 후부터 8개월에서 10개월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 써놨죠. 이것은 단지 평균적인 기간일 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예를 들면 자녀를 사별을 했는데 8개월에서 10개월이 지났다고 내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못 그러죠. 예. 또 자살 유가족. 자살을 겪은 가족분들이신데 8개월에서 10개월이 지났다고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훨씬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어느 분들은 10년 그 이상까지도 걸립니다. 내가 밥 먹고 잠자고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이렇게 되는 것까지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보통 3년에서 5년까지도 걸립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그냥 우리 이런 비탄과 애도, 뭐 죽음, 사별 이런 것에 관련된 연구 결과물에 의한 데이터일 뿐이에요. 평균적인 기간이라는 거죠. 여기에는 어떤 정상적인 죽음들도 들어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혹시나
최근에 제가 이제 상담하신 어떤 분 중에서 왜이 개월수가 넘어갔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러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별의 원인에 따라서도 다른 거죠. 어떤 분은 사별을 하셨는지, 또그 고인의 관계하고는 어떤지, 또 사별의 원인에 따라서도 이 애도하는 기간이 다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런 또 사별 상실을 겪게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슬퍼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슬퍼할까요? 그냥 울고 있는 게 슬퍼하는 걸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외 없이 상실을 경험하면서 감정적, 인지적, 신체적, 행동적인 반응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상실의 다양한 반응들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반응과 복합적인 반응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반응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복합적인 반응은 만성형, 지연된, 위장된, 과장된 참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을 제가 짧게 짧게 저 설명을 또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감정적인 반응으로는 가장 먼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외롭습니다. 일단. 네, 외롭고 굉장한 상실감을 느끼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예. 네, 또 죄책감을 느껴요, 뭔가. 자책감을, 내가 이걸 잘못해서 돌아가셨나? 이걸 좀더 해드릴 걸.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리고, 안도감이 들기도 하고요. 또 수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새로운, 그때는 몰랐는데 돌아가시고 나 보니까 정말 나한테 좋은, 힘을 주셨던 분이셨구나. 이런 새로운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애도 상담을 할때 하다 보면 그 내담자 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죄책감이나 나는 자책감이 든다. 그리고 후회가 너무 많이 든다. 이런 토로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떤 예일 수 있냐면 예를 들면 돌아가시는 분들 앞에서 내가 좀더 그분들의 조금 더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좀 돌봐드렸었더라면. 이런 후회, 내지는 내가 그날 좀더 가봤었더라면 이런 후회를 하시기도 하시고요. 또 어떤 분은, 먹는 게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서 그래서 내가 먹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해드렸다면 조금 더 오래, 사실 수 있지 않았었을까. 또 이런 자책감이 들어서 후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좀더 내가 그분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같이 공유되는 시간을 조금 더 가졌었더라면 이렇게 후회도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몇년 전에 만나신 분인데 어머니랑 온천, 목욕탕 이런 데를 안 가봤대요. 그래서 여행을 좀 같이 미루지 말고 자기 현실에 바빠서 여행을 계속 미뤄뒀던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어머니가 같이 딸이랑 같이 목욕을 하고 싶어 했는데, 내가 그걸 못 들어드려서 그게 계속 남는 거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어떤, 내가 백신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내가 지금 공부를 했었더라면, 내가 맞지 말라고 얘기를 해드렸을 텐데, 그러면 지금 살아 계셨을 텐데, 라는 아주 심한 자책감과 죄책감과 굉장한 후회감으로 힘들어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감정적인 반응에 있어서 한 가지 제가 소개시켜드릴, 영화가 있는데, 2017년에 나온 몬스터 콜입니다. 이것은 몬스터 콜스라는 원작을 영화화한 작품인데요. 아픈 어머니와 13살 된 소년 코너라고 합니다. 이 소년은 아픈 엄마를 이제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되면서 사별의 그런 상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요. 이 실제 이 배우가 루이스 맥더겔이라고 하는 배우인데 실제 이 배우가 유년 시절에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사별했던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찍을 때이 코너 역할에 어떤 감정의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감정이입을 빨리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코너는 아픈 엄마가 둘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본인이 침대 정리도 하고요. 그리고 혼자서 토스트도 구워서 아침도 챙겨 먹습니다. 그리고 세탁기도 돌려요, 본인이. 그리고 학교를 갑니다. 그렇지만 또 학교에서는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또 당합니다. 또 아버지가 있기는 해요. 근데 아버지하고는 이제 엄마하고 아버지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미국에 살고 있는데 아버지는 좀 무능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외할머니가 있는데 외할머니는 우리는 보통 외할머니면 좀 따사로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코너의 엄마는 아니 할머니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차갑고 냉정하고 통제적이고 엄하고 이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코너가 할머니한테 마음이 갈까요? 안 가죠. 그렇다 보니까 코너는 안으로든 밖으로든 어디 마음 기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냥 자기가 이렇게 그림 그리는 시간이 그나마 자기가 이렇게 안정을 취하는 시간이고 늘 외롭고 사실은 고단합니다. 자, 이 영화의 첫 장면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낭떠러지에서 엄마 손을 놓는 매번 엄마 손을 놓는 악몽을 꾸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코너는 매일 그 꿈을 꾸는 거야, 반복적으로. 그러다가 여기 지금 보시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뭔가 손이 있고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이 영화 자체가 굉장히 기괴하면서도 슬픈 영화이거든요. 나무 괴물 몬스터라고 합니다. 이 나무 괴물 몬스터를 만나게 되면서 한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때 한몇 번의 만남을 거치면서 이제 코너한테 물어봅니다. 이제 너의 이야기를 해. 네 진짜 너의 악몽 얘기를 진짜 하란 말이야 하면서 막 이렇게 다그치거든요. 그때 말합니다. 코너가 막 소리치면서 얘기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엄마를 지키는 게, 지켜보는 게 고통스러워. 그냥 끝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엄마를 나 꿈속에서 놨어. 그냥 줄게. 근데 그래서 나는 벌을 받아야 돼. 제일 큰 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말 속에 이 코너, 어린 13살짜리 코너의 그이 죄책감과 수치심과 또 엄마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사랑하고 싶죠. 예.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 양가 감정까지 다 합쳐져서 너무나 힘든 거죠. 그렇게 소리를 치고선 자기를 처벌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낭떠러지로 막 떨어지려고 해요. 그때 저 나무 괴물 몬스터가 손이 굉장히 큰데 손으로 이렇게 받쳐서 구해내요. 구해내면서 너 용기 내서 정말 얘기 잘했어.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나쁜 생각을 가진다는 건 나쁜 게 아니야. 괜찮은 거야. 그런 나쁜 생각 가질 수 있죠. 우리가 행동화를 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나쁜 생각 다 하잖아요, 사실은. 예. 그런 생각하는 건 괜찮다. 예. 그리고 그런 생각을 네가 잘 소화할 수 있을 때, 예. 너의 이 불편한 마음도 해결이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위안을 받고 그때서야 이제 쭉 한번 이렇게 잠이 한번 들거든요. 예. 아마도 코너도 영화 속이긴 하지만 정말 많이 괴롭고 힘들었을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코너가 엄마에게 갑니다. 어느 정도 그런 감정을 조금 해소를 했는데 이제 엄마의 임종이 다가왔어요. 예. 엄마를 마주보고 이제 뜨거운 진심을, 이것도 진심이었지만 또 하나의 또 진심이 있겠죠? 그쵸? 엄마를 바라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진심으로. 엄마가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또 하나의 진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결국에는 엄마와 이별을 하게 됩니다. 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죄책감과 수치심, 양가감정, 우리는 사별을 겪으면서 이런 감정들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코너가 겪은 이런 감정들이 비단 이 코너가 어리다고 해서 겪는 감정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뭐, 애 어른 가릴 것 없이, 예. 단지 표현을 할수 있고, 못하고, 안 하고, 그 차이일 뿐이지, 우리 모두도 다 이런 코너와 같은 혼란스러운 감정을 겪는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다시 앞으로 가서, 자, 인지적인 반응을 이제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인지적인 반응은,
이런 겁니다. 가장 첫 번째로 믿기지 않는 겁니다. 이 현실이야? 진짜? 왜? 진짜로? 이게 진짜 내 앞에 일어난 일이야? 못 믿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 거죠. 또 그런 걸또 통해서 또 한편으로는 인지적으로 어떤 집중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비탄의 과정에 이어서 오는 거이다 보니까 약간 얼이 빠진다고 하잖아요. 우리 왜 멘탈이 상실됐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일시적으로 어떤 기억력의 상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인지적인 반응으로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신체적인 반응을 볼 수도 있는데요. 신체적으로는 일단 잠을 못 잔다든지 또뭐 배가 고픈 거를 잘 모른다든지 아니면은 막 손끝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이 올수 있는 게 목이 메이는 겁니다. 목이 메이는 반응들이 가장 많이 오고요. 그리고 호흡 곤란. 일시적인 호흡 곤란이 오세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러 갔을 때는 숨쉬기가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편안하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호흡하는 것도 이렇게 같이 알려드리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다 신체적인 반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뱃속에서 막 뭔가 계속 허기진 게 느껴지는 거죠. 공허함 때문에. 예. 그리고 또뭐 근력이 이렇게 약화되기도 하고 두통이 있기도 하고 또뭐 소화불량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합니다. 또 행동적인 반응으로 또 보게 되면 칩거죠. 칩거. 외출을 되도록 안 하려고 하고요. 혼자 있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자주 거르는 일도 있게 되고요. 또 고인의 물건을 오랫동안 너무 보관해 두고 치우지 않는 거죠. 잘 보관해 두고 있거나 아니면 종종 이렇게 이유 없이 눈물을 자꾸 흘리는 것도 있기도 하고요. 또, 내가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 죽었던 장소를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병원에, 입원해 있던 병원을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무덤을 찾아가는 일, 이런 것들을 예, 또 행동적인 반응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것들은 일반적인 반응들이라고 볼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상실에 대한 복합적인 반응들입니다. 자,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만성형, 지연된, 위장된, 과장된인데 하나씩 짚어볼게요. 자, 만성형 슬픔 반응인데요. 이것은 어떤 슬픔의 기간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예. 내 스스로, 아, 이제 나인데 이 슬픔이, 그 슬픔에 내가 슬퍼하는 그 애도가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슬픔은 내 애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아서 나는 아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라고 자꾸 그 결론을 못 내는 거예요. 이게 계속 만성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본인의 그 슬픔에 대해서 예, 계속 충분히 애도를 했다고 생각하는 어떤 객관적인 시간 이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으로는 그게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오래오래 계속 늘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또 영화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자, 나는 사랑과 시간과 죽음을 만났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자, 여기 왼쪽으로 고개를 이렇게 빼꼼히 내밀고 있는 이 배우가 이제 주인공인데요. 자,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하워드라고 합니다. 이 하워드는 예, 광고회사 임원이에요. 굉장히 패기 있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영화가 시작되고 나서 한 조금 지나고 나서 3년 후 이러고 나옵니다. 근데 3년이 지난 후에 저 하워드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몰골 자체가 너무 달라요. 모든 삶에 의욕이 없고, 일에도 관심이 없고, 모든 사람한테도 관심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영화를 보다 보면 이제 알게 됩니다. 3년 전에 6살 난 딸을 잃었습니다. 희귀한 병으로 딸을 잃었는데 그 3년 동안 헤어나오지 못하고 실의와 절망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아내와도 이혼을 하게 됐고요. 예. 그렇지만 아내 메들린은 이혼을 했지만
남편이었던 같은 상실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 경험들로서 전 남편을 돕고자 예, 좋은 옆에서 애도의 동반자가 되어주는데 이제 어느 날 그전 부인의 집에 가게 됐는데 그집 안에서 아내가 그딸 올리비아거든요. 올리비아의 그홈 비디오 있잖아요. 그걸 찍은 걸 보게 돼요. 거기서는 막 딸이 막그 생전에 막 까르르 있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화면을 보게 됐는데 지금 현실과 저 때의 상황은 너무 다르잖아요. 이 차이가. 그걸 보면서 이제야 이제 현실을 각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올리비아, 내 딸아이 이름은 올리비아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내 딸아이 이름은 올리비아이고 몇살때 죽었고 무슨 병으로 죽었어? 올리비아, 내 딸아이 올리비아.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 말을 계속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근데 지금 없어. 죽었어라는 것을 자꾸 인식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만성학의 슬픈 반응의 경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네네. 자, 다음은 지연된 슬픈 반응입니다. 지연된 슬픈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미루거나 억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언젠가는 터져버리겠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왜 이렇게 풍선 같은 거 이렇게 옆으로 된 풍선이 있는데 한쪽을 누르면 찌그러져서라도 한쪽이 불룩 튀어나오죠. 마치 그런 것처럼 예. 미루다 미루다 언젠가는 어떤 사소한 것에서라도 뻥 터져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연된 슬픈 반응은 또 그렇게 미루고 미루다 보면 한 번에 그렇게 터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드라마로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요. 자, 2018년에 나왔던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주된 등장인물이 두 명이 나오게 되는데, 자, 동훈이라는 인물과 지안이라는 인물이에요. 동훈은 40대고 지안은 20대예요. 자, 동훈은 건축 구조 기술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지안으로부터, 성실한 무기징역수라는 조롱, 비아냥까지 들을 정도로 굉장한 성실도와 아니면 안전제일주의를 아주 탁 장착을 한 어떻게 보면 우리 주위에서 평범하게 볼수 있는 직장인입니다. 예. 그리고 지안 같은 경우에는 20대 초반인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못 받았어요. 전혀.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대한 어떤 신뢰감이 없는 상태이고요. 부모님이 빚만 잔뜩 남겨줬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릴 때 이야기예요. 사채업자가 와서 계속 할머니를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다 못해서 이렇게 말리고 하다가 잘못돼서 그 사채업자를 죽이게 된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린 아이가. 그리고 그 사채업자의 아들이 여전히 저 지안이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지안은 세상에 대해 어떤 마음이겠어요? 예. 짧은 20살 정도의 삶이지만 상실에 거듭된 그 속에서 어떤 빛 같은 존재가 아마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험한 세상을 살아나가려다 보니까 아주 거칠을 수밖에 없어요. 눈빛도 아주 차갑고요. 웃음이라고는 전혀 없는 친구고 더구나 울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나는 강해져야만 내가 할머니도 지킬 수 있으니까. 그런 사연을 동훈이가 어느 날 그런 내막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빚에 그런 시달리게 되는 걸 알게 돼서 그 사채업자 그 아들을 만나서 얼마인데 내가 갚아줄게. 너 그런 아이를 너 괴롭히고 싶니? 라고 막 얘기를 하다가 막 싸워요. 근데 지안이는 그것을 도청으로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본인의 상실에 대해서 계속 미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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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퍼하는 적이 없었습니다. 지안이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다리 위에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 옵니다. 도청을 듣다가 뭐냐면 동훈 자기 직장 상사의 한마디를 들었어요. 그 사채업자 아들하고 막 싸우다가 그 사채업 그 동훈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 같아도 죽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네, 나 같아도 죽여. 네, 그 한마디에 저렇게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지안이는. 예, 한 번도 내 편이었던 사람이 없었던
거고 나는 외롭고 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비록 도청이지만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누군가의 그 한마디가 저렇게 눈물이 터지게 한 거죠. 그 한마디가. 이렇게 그래도 아마도 지안이도 저렇게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했으니까 아마도 치유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이 장면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장된 슬픔 반응인데요. 여기에는 어떤 신체적인 증상이나 아니면은 이게 조금 부정적으로 갔을 때 부적응적인 행동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화불량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잠을 잘못잘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증상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어떤 상실과 연관된 그게 증상들인데 본인이 그거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 아니야, 그거랑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그것과 다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는 게 신체적으로까지 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굉장히 뭔가 화가 난 아이가 있죠. 그리고 뭔가 유리를 꿰뚫을 정도의 이런 걸 보이는데 슬픔은 한편으로는 위장된 분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 발현이 됐었을 때에는 굉장히 짜증을 낸다든지 아니면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것이 위장된 슬픔 반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 볼까요? 과장된 슬픔 반응인데요. 과장됐다는 건 우리가 상실로 인해서 겪게 되는 어떤 그 증상들의 어떤 좀 극단적인 것으로 볼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울증, 공포증 이런 것들을 불안증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왜 그런지 알아요. 아, 내가 그걸 겪어서 나는 되게 이 증상이 좀 심해. 그렇기 때문에 치료도 받으려고 하는 동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크게 보면 과장된 슬픔 반응까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울증은 사랑의 상실에 대한 반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맥락에 이어서 보면, 어떤 과장된 그 슬픔 반응에서는 사별 우울증, 사별로 인한 우울증이 프로이트의 맥락과도 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앞에 이제 일반적인 반응들과 복합적인 반응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일반적인 반응들은 이런 돌봄적인 차원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슬픔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합적인 반응들은 어떤 전문적인 치료나 상담,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현실에서도 봤었을 때, 이분들은, 자, 일반적인 지금 반응을 좀 보고 있으니까 내가 좀더 들어줘야겠다. 좀더 따뜻한 마음으로, 그 슬픔을 좀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라는 것만으로 되고, 조금 더 증상적인 반응으로 보였을 때는 상담을 권해보는 것도 아니면은 한번 우리 병원에 가보자 권해보는 것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다음 볼까요? 자, 사별 슬픔은 상실한 이후에 개인이 겪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애도는 상실에 대한 개인의 적응을 주도해 가려는 개인이 겪는 과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별 슬픔은 개인이 겪는 경험이에요. 애도는 개인이 겪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 사별의 슬픔의 경험에 머물 것인지, 내가 그런 비탄과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는 애도까지 갈 것인지 여러분들 각자 또 보시는 분들도 한번 현명하게 잘 생각해 보셨으면 또잘 음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알렌 콜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슬퍼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경험하는 슬픔은 자기만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고유한 방법으로 슬픔을 맞이하게 됩니다. 똑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아까 슬픔은 그 모양을 다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상담학자 켈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가지의 똑같은 슬픔의 경험은 없다. 똑같은 슬픔은 없다는 것입니다. 공감하시죠? 네. 절대 똑같은 슬픔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첫째가 슬퍼하는 것과 둘째가 슬퍼하는 것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엄마가 돌아가셨어도 남편이 슬퍼하는 것과 자식이 슬퍼하는 것은 다를 겁니다. 그런 이야기로 예,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맥락에 이어서 예, 볼수 있는 시가 있어서 제가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병률님의 눈물이 온다라는 시입니다. 여기 앞부분은 조금 중략을 하도록 하고요. 뒷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느 민족은 가족을 애도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외출할 때 옷깃을 찢어 표시하고, 어느 부족은 성인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성기의 끄트머리를 잘라내면서 지구의 맨살을 움켜쥔다. 그리고 그들을 제외한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면서 심장에 쌓인 눈을 녹이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에 등불을 켠다. 앞에 제가 학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연관되어서 좀더 이해가 되시죠? 다 저마다의 슬퍼하는 모습과 색깔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자.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예, 어떤 저마다 각자의 슬픔의 모습이 모두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각자 그 저마다 갖고 있는 상실과 슬픔,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그 자체로 존중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 상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이런 거죠. 누군가를 사별을 했는데 한 6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옆에 와서 누가 그러는 거죠. 아, 왜 아직도 이러고 있어? 이제 그만 정신 차려야지. 아니면 장례식장에 갔는데 사실은 슬퍼요. 근데 이 사람은 충격 때문에 눈물도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수군떡대기도 하죠. 왜안 울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그 사람 나름대로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슬픔이나 상실에 대해서 함부로 재단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러시면 안 되는 거고요. 함부로 그렇게 해서 될 일도 아니고요. 그 나름대로 존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상실을 겪으면 왜 비탄의 터널을 지나서 애도의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외국의 한 60대, 중년 부부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사별하신 한 미망인의 인터뷰가 있는데, 저는 이분의 어떤 그런 인터뷰, 대답이, 좀그 대답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애도는 절대 끝나지 않는다. 단지 시간이 흘러가면서 감정이 빈번히 올라오는 일이 줄어드는 것이다. 새로운 자아 정체성을 세우고 살아나가는 방향을 찾는 눈꽃만큼의 안정을 발견하는 시간이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아주 저의 가슴을 쿵 치는 이 말이었는데요. 눈꽃만큼의 안정을 발견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 지금은 그 눈꽃만큼의 차이이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눈꽃만큼의 차이가 주는 그 나의 정서적인 안정의 그 차이는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실을 겪으셨다면 또 그런 눈꽃만큼의 안정을 발견을 하시는 시간을 꼭 만나시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 시간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가 몇 개월 후, 몇년 후, 분명히 나를 다르게 예, 내 스스로가 나를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상실을 겪으셨다면 이런 눈꽃만큼의 안정을 발견하는 시간을 꼭 만나셔서 애도의 빛까지 만나시는 시간을 꼭
만나시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온몸이 슬퍼하는 다양한 상실의 반응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또 색깔은 저마다의 그런 슬픔의 색깔들은 우리가 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또 반응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인 반응 네 가지 말씀드렸죠. 그리고 복합적인 반응에서도 네 가지가 있고 그게 뭐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렇게 꼭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차원에서 아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은 이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서 또 슬퍼하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놔둬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거리를 두되 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예, 그분한테 좀 시선을 줘서 그분한테라도 힘이 되어주는 그런 우리의 곁에 동반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런 온몸이 슬퍼하는 예, 상실의 다양한 반응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모두가 슬픔의 색깔과 모양은 저마다 다르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존중을 그 누군가에게 여기 한 분 한 분 계시는 모든 분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존중이라는 것을 예, 마음에 담아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선물해 드리고 싶은 단어는 존중이었습니다. 예예 예. 오늘 어떻게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또 기회가 되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이렇게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